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소정 전이 전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재현 의원인데요.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성면 제거에 관한 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성면 제거 사업 추진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신비 건물로 각광받았던 성면은 내열성, 단열성, 절연성이 우수하며 가격이 저렴해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통해 건축, 지붕, 벽체, 바닥 타일, 천장 등 건축자재 원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1987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성면 가루를 일군 발암물질을 발표했습니다. 성면은 장기간 노출이 될 경우 15년에서 40년이 잠복기를 거쳐 성면의 폐증, 폐암, 악성피종 등의 인체에 매우 위험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게 되며 무서운 물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57개 국가에서 모든 성면 함유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 유해물질로 규정, 2009년부터 성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사용과 유통을 금지시켰고, 2011년 성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성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조치되어 온 스트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철거 사업은 환경부에서 2011년부터 12년간 3,795건이 투입된 국고부조 사업으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통해 스트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에 성면 함유 자재를 사용한 마을 경로당, 마을 회관 등은 오랫동안 우리 주변에서 건강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성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조사조차 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성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건축물 성면 조사 대상 4호 답원에 따르면 건축물 성면 조사 대상으로는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만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노인 및 어린이 시설은 성면조사의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 2020년 피지텍 스트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진행했으나 아직까지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에서는 2019년도에 14개 읍면 마을회관의 성면검출 전수조사를 하여 46개소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는 2019년에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보수공사를 하였고, 전라북도 장수군에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총 45개 마을회관의 성면 해체 제거와 지붕 재설치를 하였습니다. 세종시도 이제는 선제적으로 위험한 시설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없애는 적극 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가 성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는 이제라도 마을회관,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성면 함유 자재를 사용한 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정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는 건강 취약 계층인 노인분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면이 함유된 시설에 대하여는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